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로 문을 열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첫 번째입니다. 교육부가 내년 실시될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대학 통폐합 기준을 완화합니다.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폐합을 할 때 전문대 입학 정원의 최소 의무 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합니다. 또한 통폐합 대상이 되는 대학 범위도 확대해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 대학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일반 대학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교육부의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을 활성화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두 번째입니다. 산업계 관점에서 기업 임직원들이 평가한 산업계 최우수 대학 39곳이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6년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는 산업계 부서장이 분야별 핵심 직무 역량, 관련 교과목을 직접 제안하고 대학 교육 과정의 부합 정도를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평가는 2016년 건축시공, 토목, 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등 5개 분야의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67개 대학의 166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건국대와 중앙대, 군산대와 부산대 등 39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우수한 결과를 얻은 대학들은 교육과정 편성부터 운영까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특정 산업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데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입시 정보 마지막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년 전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일부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평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2년 후 재평가 결정이 내려진 자사고 3곳과 특목 중 특목고 각각 한 곳에 대한 재평가가 이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평가는 미달됐던 학교가 자체 평가 보고서를 다음 달 초까지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하면 현장 실사 후 점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정 운영, 학생 중도 이탈 비율, 다양한 선택 과목 편성 등 12개 부분을 평가해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면 서울시 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요. 이에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되는데요. 현재 대선 후보들까지 자사고와 외고 폐지 공약을 내걸면서 대내외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의 최종 결과는 학교의 입시 요강이 확정되는 오는 7월 이전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최강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최고의 진학 선생님 세 분이 동시에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과를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실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최강의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선생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투수 진로진학센터 센터장이신 박중서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6월 모평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험도 있고 중간고사도 있고 부담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간고사 일단 잘 보시고요. 혹시 안 좋으시다 하더라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멘탈 관리 잘하셔서 암기해야 될 것들 암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포고등학교 조진호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포고등학교 교사 조진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당부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오버패스를 하지 말자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뭐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하다 보면은 아침에 지각하는 경우라든지 띄우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험 보다가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좀 오버패스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시험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를 더 맞추는 것보다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실수를 줄이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출발한다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천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정주원입니다. 저는 오늘 좀 가볍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 저희 반 학생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흐려서, 날씨가 그럭저럭해서 참 공부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이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수험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시 방송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문의전화 02-311-5441-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요, 광운대 로봇 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기계공학자고요. 좌우명은 깨끗한 지구를 만들자입니다. 네,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기계공학도가 되고 싶은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아, 아버님께서 또 직접 전화를 주셨네요. 저희 프로그램 가끔 보시면서 입시 전략 짜는데 어떻게 또 참고를 하시나요? 아, 도움 많이 되고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른 부모님들께도 많이 추천해 주세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오늘 상담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뽑은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예의 바른 학생, 쾌활하고 붙임성 좋음, 실생활에 적용된 수학탐구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정준 선생님 어떤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예의 바른 학생, 그다음에 학교 생활 충실,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을 보면 1학년 때는 예의 바르고 착하고 친구 관계가 좋음, 맡은 일을 철저히 해내려는 책임감이 매우 강한 아이임. 2학년 때 보면 뭐 차분한 성격으로 1학기 반장 역할을 하고 또 자기 관리가 철저하며 그다음에 1학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등의 결과가 없으며 성실하게 출석했으며 학교 생활에 충실하게 임했음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학과 선택도 이제 로봇이나 기계, 수학 등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 학생이 이제 물론 지금 기계공학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진로 선택의 고민이 좀 많은 것으로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네. 우리 또 선생님 아버님께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아버님 제가 이제 기계공학자를 희망하고 있는데 과학 성적인 학기를 이제 거듭할수록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과탐에 대해서 어떤 점이 어려워하나요? 공부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갖고요. 네.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잠시 후 이제 성적 분석하고 추천 전형 한번 보시고요. 우리 학생한테 필요한 상담이 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박종서 선생님은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실생활에 적용된 수학탐구, 그리고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모범생, 수학과학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 등을 좀 잡아봤는데요. 학생 기록부 곳곳에 보면 수학을 그냥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응용하려고 애써보고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수학이 적용되는지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우리 또 조진우 선생님의 키워드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말씀해 주시죠. 네, 제 키워드는 우리 학생을 보면 일단 쾌활하고 보침성이 좋은 학생이라는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팀장, 전공탐색이 다소 부족으로 왔다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쾌활하고 부침성이 좋음을 학생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일단 귀찮고 다른 학생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거, 쓰레기 재활용 같은 걸 갖다가
제가 재활용 팀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침성이라든지 본인의 성격을 갖다 좀 볼 수 있는 게 동아리 활동하면서 토론 활동하면서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또 실험문 같은 거 좀 어느 정도 했었는데 거기서 창의성을 요하고 학생들 간의 토의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도 학생의 좀 쾌활함을 갖다 좀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멘토링 학습, 또래 학습에서 친구들 간의 교류 같은 것이 원활하게 그다음에 좀 재미있게 많이 진행된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쾌활하고 부침성이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광운대 로봇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정지원 선생님 60점, 조진우 선생님 85점, 박종서 선생님 9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2등급, 수학 1.96등급, 영어 2.44등급, 과학 3.32등급으로 평균 2.45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1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 2.67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가형 3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4등급, 생명과학원 3등급, 지구과학원 5등급, 평균 3.33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수학은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계속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90점을 주셨어요. 세 분의 선생님들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또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특징 좀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일단은 평균 내신 성적은 2.45 정도 되긴 하지만 성적 패턴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데 완만하게 올라가는 U자형 성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운대 광운 참빛인재 같은 경우 로봇학부에서는 합격자들의 내신 사례가 보통 뭐 2013학년도에는 3.69, 4학년도엔 3.0, 그 다음에 15에는 3.21,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4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학생의 경우에는 평균치에 근접한 성적이기 때문에 좀 많은 점수를 줬고요. 근데 약간 좀 걱정되는 바가 하나 있는데 주요 과목하고 기타 과목의 편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좀 편향적인 학습을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수형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과학 성적 같은 경우에 좀 다소 낮은 것이 아까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공부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학년 1학기 때서부터 2학기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하락이 되다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다시 치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3학년 1학기 때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추가적인 좀 상승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욕심을 내보셔도 될지 않을까. 그래서 상향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뭐 건국대나 동국대, 숙명여대, 국민대, 숭실대, 단국대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한테 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학생 중간고사 준비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네, 지금 계속 뭐 집에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 상승할 수 있도록 많이 좀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향상이 일단 관건인 것 같고요. 하락 시에는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도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과학까지 좀 성적을 향상시키시는 게 필수적인 것 같고요. 제가 뭐 뒤에서 선생님들이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좀 더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정성적인 측면에서는 로봇이나 기계에 대한 성향이 좀 약해 보여요. 그래서 되려 수학이나 통계 쪽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진로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약간 응용된 수학이라든가 어떤 실생활적인 것들과 연계해서 어떤 설계라든가 디자인 그런 쪽 아니면 다방면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소서에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이어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도 좀 드릴 텐데요. 화학원에 대한 학습 부담이 좀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구과학으로 대체한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구학 성적이 이렇게 대체를 했으면 어느 정도 성적 상상이 좀 보였어야 되는데 생물하고 비슷한 성적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원하고 비슷한 성적으로 좀 준비된 걸 보면
지구과학에 대한 학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의 어떤 좀 약간 좀 듣기 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좀 편향적인 학습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호불호가 좀 명확한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과목을 좀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향들을 극복하고 한번 이번에 극적 반전을 일으키신다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에서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에서 훌륭한 극복 사례로 아주 큰 소재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월달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좀 보시면요. 표점 합이 347, 그리고 백분위가 229.7, 그렇게 하면 상위 누적이 22.27% 정도 되고요. 표준 점수보다는 백분위가 좀 좋은 상태라는 걸 보면 난이도 낮은 과목에 대한 오답률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시에서 가능한 대학교는 경기대학교 중화위권 학과인 뭐 플랜트 건축이라던가 전자물리, 그리고 고려대 세종의 공대 전체, 그리고 단국대 천안의 이학계열, 미생물이나 식품공학과 정도, 그리고 명지대 공대에서 좀 하위학과인 컴퓨터공학과나 화공신소재, 그리고 서경대학교 공대 전체라던가 홍익대학교 세종 자율전공 등이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 친구가 좀 기본적인 학습에 대한 어떤 저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어요. 문법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표를 좀 봤더니 문법 암기가 좀 안 되시는 것 같고 기출을 통해서 좀 독서 지문에 대한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문학이라고 했던 독서 지문을 좀 시간 내에 훈련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것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출 문학 작품 정리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 실수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실수를 줄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내에 문제 해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분을 통으로 잡아놓으시고 문제를 뭐 앞에서부터 푸시던 뒤에서부터 푸시던 본인에 맞게 하시되 시간 내에 문제 해결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학이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단기간에 성적을 좀 향상시키시려면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셔야죠. 그래서 푸시면서 그 기출 개념 문제 기출 중에서 자기가 틀렸던 문제 중심으로 개념 노트 정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제가 보기엔 성적은 좀 급 반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운대 로봇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정준 선생님 50점, 조진호 선생님 70점, 박중서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조진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를 70점을 주셨는데요.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중 제일 강점은 수학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갖다 보여줬던 겁니다. 약점은 전공 탐색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강점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1, 2학년 때 수학 동아리 활동하면서 1학년 때 테슬레션, 2학년 때 프랙탈을 이용한 다양한 탐구, 제작, 발표 활동을 갖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생활에서 수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모습을 갖다 학생부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2학년 때는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학교 축제 수학 부스 운영을 하면서 본인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운영 내지 전체적인 기획을 갖다가 창의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학생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배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아버님께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네. 예. 우리 학생이 로봇공학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요. 혹시 따님이 실제로 학교에서 로봇 관련된 이렇게 제작 같은 걸 뭐 해봤다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로봇은 아니고요. 그 골드버그 그 무슨 그 과학 경진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요. 네. 네, 그런 거 뭐 시간이나 수학이나 과학이 이렇게 섞여갖고 그런 거 하는 거를 밤새워서 해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로봇은 아닌데 어릴 때 그거는 이제 좀 네, 네, 많이 했고요. 약간 융합적으로 했던 말씀이네요. 네네네. 예.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이제 비교과 쪽의 약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진로 희망 사이를 보면은 1학년 때 인공지능 로봇 관련 강의를 듣다가 관심과 흥미가 있어 진로 탐색 활동을 하면서 기계공학적 꿈을 키우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제 학생부에서는 진로 탐색 활동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특히 독서 활동을 보면은 로봇 관련 독서는 후보이지만 나는 대한민국 로봇 후보다. 이거 한 권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얼마나 좋은 학교에서 관심 내지 직접 호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3학년 때 전공 관련 탐구활동이라든지 독서활동을 꼭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진우 선생님께서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보완점은 메일로 더욱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이 궁금한데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원 선생님 광운대 로봇학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조진호 선생님 서울과학기술대 기계자동차공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박중서 선생님 서울과학기술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을 살펴봤는데요. 정주원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부터 간단히 조언해 주시죠. 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제 광운대 삼육대 모두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적성 뭐 다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 전형에서 사실 교과 전형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교과 전형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3학년 성적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성적이 1등급 초반대를 좀 유지하면 교과 전형에서 좀 해볼 만 하고요. 3월 성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시에서도 지금 삼육대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6월 성적이 만약에 떨어지지 않으면 삼육대 지원하지 마시고 지금 추천 전형에 광운대나 서울과기대에서 하시는데 비교과 활동을 보면은 아까 앞에서 조진호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수학반에 대한 내용을 보면 4D 프레임을 이용해서 클라인병 메비우스 띠 수학적 물체를 조별로 만들어보고 도대체 뭘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활동에 대한 열거죠. 그다음 진로 활동 보면 기계공학과 전공 설명 강의를 듣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음. 거의 모든 학생의 학생부 종합을 쓰는 80% 이상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되게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표현에 대한 아니면 뭘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고 나서 왜 떨어졌는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만약에 이제 진로활동에 우리 학생 같은 전공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기계공학과 전공 설명 강의를 듣고 로봇에 필요한 기계공학과의 강의 메커니즘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더불어 산업 부분에 대한 필요한 자동화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인공적인 전자제어에 활용되는 부분의 자료를 찾아보고 보고서 제출함. 그러면 그 안에 자신의 관심과 그다음에 자기가 그로 인해서 전공 심화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3학년 1학기 때 이런 것까지 쓰시면 지금 정시에서 국어하고 수학이 84입니다. 그런데 이제 탐구가 좀 모자란데 이렇게 되면 학생부 종합이나 정시에서도 여대 또는 뭐 숙대나 이대 기계공학과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지금 3학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좀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전 선생님께서 광운대 로봇학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광운대 로봇공학과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학생부 100이에요. 수능 최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도전으로 봤는데요. 합격자 평균이 1.89등급입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을 제가 해봤더니 평균 내신은 1.2등급으로 하면 아마 교과 전형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생 생활기록부가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입니다. 그리고 반영국가는 국, 영, 수, 과외, 수학, 과학이 30, 30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약하기 때문에 과학 부분을 조금 더 이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전 선생님께서 광운대 로봇학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광운대 로봇학부 교수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셨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학년 때는 이제 기본 공부를 하게 되고요. 2학년 때도 공통 실험이랑 그리고 공통 기본 교과목, 전공 교과목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본인이 2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정보 제어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메커니즘하고 제어 쪽에 관련돼서 공부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런 교과목들이 로봇 제어 그리고 메카트로닉스 이런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 시스템은 로봇이 움직일 때 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인식하고 그래서 정보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프로그래밍 기술 그리고 비전, 내비게이션 이런 쪽을 위주로 이렇게 들어서 전공을 하게 되는 거죠. 국내에서 로봇이라는 단어 키워드를 제일 먼저 갖고 온 시작이 이제 광운대학교고요. 저희가 로봇 공학이라는 단어를 빼고 로봇 학부라는 단어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디자인 측면
그리고 로봇이 나중에 쓰이게 될 때 얘를 어떤 윤리관, 가치관을 갖고 쓸 건가, 그리고 어떤 창의적인 분야에 활용을 할 건가를 폭넓게 고민하자 그래서 이제 인문학적인 성향을 이제 집어넣었고요. 캡스톤 설계라고 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인데요. 그런 필수 과목에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분야에서 로봇 기술을 갖춘 인재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건가를 직접 탐방해서 산업계에 있는 실제 로봇을 가지고 보통 흔히 생각하는 뭐 제조 그리고 로봇의 하드웨어 이런 쪽만이 아니라 인문학 그리고 문화 예술 의료 이런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해서 로봇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시키고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공학이라는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배제하고 저희가 그런 학부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크게 로봇학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크게 넓게 가져간 거는 광운대학교만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인터뷰까지 잘 봤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우리 박중근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다방면에 대한 관심도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수학을 생활에 좀 전복하려고 애도 많이 썼고, 그래서 디자인이나 설계 그런 거 사용자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자소서에 어필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서류가 55%고 학생부가 45%거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지금 아주 적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2017학년도에는 평균 내신이 2.29 정도 됐었대요. 그리고 3.18, 그 다음 2015학년도에는 2.03으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보다 학생부보다는 서류의 비중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서류 영역이 지금 대폭 증대되고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확보가 가능한 상태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자소서 잘 쓰시고 나머지 것들 잘 마무리하시면 내신 유지 또는 상승시키시고 수능 3등급 2개 확보하시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적정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네, 조진호 선생님께서는 또 우리 대학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우리 네. 조진호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대학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같은 대학교인데 서울과학기술대 기계자동차공학과 학교생활자 우수자 전형을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생부 교과가 45, 서류가 55. 학년별 반영 비율은 3학년 때가 40% 반영하니까요. 3학년 때 내신 성적을 좀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올해 생겼죠. 두 개 영역 합이 6등급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이 이걸 충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이유는 일단 최저가 있다는 거에서 지금 현재 이 학교를 선정을 해봤고요. 모집 인원이 51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2학년 때 기계하고 자동차에 대한 독서 기록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갖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제공이 되어 있는데 학생부 교과 평균이 2.2등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학생 성적보다 3학년 성적이 좀 올린다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만일에 학생이 최저를 갖다 충족한다 할 수 있다면 이 학교가 좋고, 만일에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은 광운대 교육과 전형이 올해부터 최저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인 상담을 해주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아유,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